네, 안녕하세요. 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요, 지금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그 병의 실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지금 조선비즈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에 보도를 가져왔는데, 과학 토크라는 거기서 보니까 김태환 기자가 쓴 거예요. 세계 전염병의 80% 주범은 변이가 빠른 RNA 바이러스다. 라고 해서 RNA 바이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병원체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미지의 공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역시 그 미지를 아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 아주 원천적인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러스가 과연 무엇이고, 그다음 또 RNA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호기심이 풍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께서 제 구독자가 되신다면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기구독자이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예, 자 보시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바이러스. 네, 여기 보면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바이러스는 주로 생물의 질병을 일으키는 전염성 병원체 일종이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확인된 생물 중 유일하게 세포가 없다. 세포가 없는 생물. 어떤 사람들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라고 그러죠.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고요. 그렇죠? 네. 확산성이 빠릅니다. 어원은 라틴어 단어 비루스, 위루스라고 돼 있어서 동물, 독소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윌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바이러스는 세균과는 다른 존재다. 바이러스는 안 그래도 사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세균, 박테리아보다도 수백 배 이상 작다. 그래서 걸음 종이를 통과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균은 세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물이죠. 완벽한 생물이래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일종의 단세포 생물로 기능하는 세균에 비해서 바이러스의 구조는 세포 단위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간단하다. 간단하다. 그쵸? 간단하다는 것이 있나? 그다음에 단백질 캡슐과 유전 물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전 정보와 그러한 어떤 껍질, 단백질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세포가 생물의 기본 단위로 정립된 생명 이론에 대해서 카운터를 날린 생물이다. 그렇죠? 생물의 기본 단위는 세포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에 있다고 할 정도로 해서 반생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크기도 작고 복제 주기가 짧아서 빠른 속도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야만 그것을 이용해서 번식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생체라는 거죠, 기생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복제 주기가 짧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또 변화한다. 여기에 바로 이 바이러스의 이 무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 면역 세포가 미처 대응하기 전에 변화를 일으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변화를 할 때마다 인간이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요, 또 다른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야만 번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지에서 바이러스만 단독으로 배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호주에서 바이러스, 저기 그 뭐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제가 가능했다라고 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러스는 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이제 자신의 유전 물질을 전파할 수 있는 숙주가 되는 그런 세포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또 맞아떨어져야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제 많은 숫자가 확보되면 이제 샘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바이러스는 분자 생물학 실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이라고 하고요. 유전 정보가 단순한 까닭에
조작하기 쉽고 효과가 높아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용해하는 바이러스도 개발 중이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뭐라 그랬죠? 긍정적인 부분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죠. 바이러스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인간한테 유익하게. 그렇죠? 몇 개는 임상 실험 중이다. 또한 세균은 무생물, 호흡, 대기, 육체 등에 존재하면서 그 생물과 무생물 등으로 번식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생충 같은 거는 어디에 기생한다든가 하는데, 바이러스는 일종의 생물 간에서 이루어지는 병원체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타액 접촉에 의해서 생물 간에 번식을 해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중요하죠. 우리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에볼라 같은 거 박쥐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쥐에서 인간으로 건너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바이러스의 일종의 숙주다. 그렇다는 거죠. 현미경과 함께 17세기 중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초현미경적인 병원체이며 동시에 여과성 병원체다. 여과성이라는 건 아까 전에 걸음종이 통과할 정도로 작아서 여과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걸음종이를 통해서는 뭐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빠져나가니까 그거죠.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걸음종이를 가지고는. 그렇죠? 크기는 0.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이며 세균과는 달리 너무 작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와서야 이제 뭔가가 병을 일으키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망원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현미경이 개발된 뒤에야 드디어 그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의 이바노프스키라는 게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게 담배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탠리가 1935년에 최초로 TMV를 단백질 결정제로 추출했다. 예, 그래서 프리온이 발견되기 전까지 바이러스는 인간이 파악하고 있는 병원체 가운데 구조가 가장 간단한 병원체였다. 이런 프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성질체 단백질이죠. 그렇죠? 단백질이. 이건 프리온은 병균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분자죠. 분자. 단백질 분자.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큰 바이러스도 속속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큰 바이러스, 700나노미터에 달하는 거대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는 거고. 이제 구조와 생태, 이게 중요하죠. 구성은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유전자 정보가 담겨있는 물질을 단백질 껍질에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냥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소포장, 소포장. 포장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전염시키는 거죠. 스스로는 번식을 못하는 분자 덩어리일 뿐이지만 숙주 세포에 침투하면 숙주의 효소와 세포기관들을 이용해서 리보솜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복제하면서 급속히 번식한다. 기생하지 않을 때는 생물체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야,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적 특징으로는 활물 기생,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에 기생하거나 또 자기 복제하거나 돌연변이 등을 들 수 있겠지만, 비생물적 특징으로는 조절 물질이, 그러니까 생물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 비슷한 거는 활물에 기생하고 자기 복제 돌연변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생물적 특징으로는 조절 물질, 효소가 없다는 게 큰 특징이네요. 그러니까 생물 세포는 이런 효소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없고, 공기에 노출되면 단백질 결정으로 추출이 가능하대요. 세포 구조물이 없다. 그래서 초창기 지구에서 초기 생물이 취했던 형태가 바이러스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어떤 기원에 대한 설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논란이 있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이런 거 봅시다. 종류. 노벨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볼티모어는 바이러스를 유전물질이 DNA인지 RNA인지 숙주의 유전자에 자신의 유전자를 끼워넣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총 7개 레벨로 분류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RNA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하니까 좀 이따 알아봅시다. 다음에 레벨 1에서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는데 레벨 6, 7 이게 위험한가 봐요. 그래서 RNA, DNA 역전사 바이러스, AIDS죠, HIV,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숙주세포에 감염되어 증식한 뒤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숙주세포의 핵 안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집어넣어서 지속적으로 발현시킨다. HIV가 림프구를 감염시키면 세포가 죽지 않을 만큼만 증식하다가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면 폭발적으로 증식해서 면역체계를 무너뜨린다. 이게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잠복해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제 림프구가 막 많이 생기면은, 그죠?
확 해가지고 그냥 폭발적으로 증식한다. 그래서 숙주의 세포에 바이러스 자신의 유전 정보를 집어넣는다. 이것이 바로 레벨 6, 7단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더 고위험이겠죠. 레벨 3, 4, 5는 RNA 이중가닥, 외가닥 바이러스야. RNA이므로 굳이 DNA처럼 핵내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딱히 세포 분열을 촉진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숙주의 DNA 복제 교정 기능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변이율이 무지하게 높다. 여러분 이게 지금 레벨 3, 4, 5에 속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한발 지금 신종 그거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이거네요. 그쵸? 항체를 만들어도 변이율이 높아서 좀처럼 잡힐 수가 없다. 그래서 에볼라가 여기 속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특징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바이러스 최고의 무기는 자가 복제하는 거야. 끊임없이 자기를 뭐예요? 복사해서 복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에 코드 같은 거를 이제 막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비유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진실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활물 세포에 기생하면서 그 세포의 모든 통제 권한을 자기가 주락펴락해서 한번 복제되기 시작하면 경이로운 수준까지 순식간에 복제되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이 자가 복제를 막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환의 치료. 바이러스는 세균이나 진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과는 세포가 없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세균 같은 건 항생제를 쓰면은 뭐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항진균제나 항생제를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그런 게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질환은 약으로 치료하지 않으며 수분 공급, 소염제, 해열제 등으로 지지 요법을 해 주면서 인체의 면역계가 자체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자기 복제를 조금 늦추면서 자신의 면역체계를 키워서 잡아먹게 하는 거죠. 이것이 거의 모든 감기, 바이러스성 장염 등의 치료 방법인데 예. 그러나 바이러스성 질환은 이처럼 자가 제한적 경과를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며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성 질환도 많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 열심히 백신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백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백신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 네, 항바이러스제는 비싸고 부작용도 많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지금 사스 같은 것도 제대로 된 백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을 빨리 개발하지 않고 나중에 그 뭐지 다 치료되고 다 이제 수그러든 다음에 뭐 개발돼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문제는요,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렇죠? 그것을 대항하는 백신을 또 만들어야 되고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데 뭐 제약회사들이 그런데 막 그렇게 낭비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낭비가 아니지만 낭비는 아닌데 계속해서 신종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그거죠. 뭐 재정 자체가 아직 아예 버텨주질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번에 살펴볼 것은요.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그럼 RNA 바이러스가 과연 무엇이고 이게 왜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RNA 바이러스를 한번 와보면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과 함께 RNA 바이러스의 활동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중세 유럽 인구를 집어삼킨 패스트 흑사병 또는 결핵, 이거는 모두 균이 원인이라고 하죠. 그쵸?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균. 그런데 에이즈, HIV,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죠. 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RNA 바이러스가 주범이라고 한다. RNA. 아까 전에 에이즈 같은 경우는 뭐 레벨 6, 5, 6, 7 속하고, 6, 7에 속하고, 이거는 3, 4, 5 정도. 그 자체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는 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세포질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대사나 증식을 못해서 동물이나 식물, 사람을 숙주로 삼는데 이 과정에서 동물, 사람 간 감염이 발생한다. 아, 이래서 어렵네요.
디네서 진짜. 특히 RNA 바이러스는 균이나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돌연변이 발생 확률이 높아서 치료나 예방이 어렵다. 여러분, DNA 바이러스, DNA는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어서 한 가닥이 잘못되면은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RNA는 교정을 못해서 변이가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똑같은 약을 넣어도 치료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어느 순간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모습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변화하고 그것이 그 숙주의 환경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적응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적응 그 숙주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빨리빨리 도태될 테고 그죠? 그 숙주를 빨리 감염시켜 가지고 이제 자신의 복사를 자기 복제를 잘 하는 것들은 살아남을 테니까 진화가 빨리 일어나겠죠. 숙주의 몸 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러한 RNA 바이러스는 DNA로 나온 짧은 한 줄기 유전 정보를 단백질인 캡시드가 감싸고 있는 구조. 진짜 간단한 구조죠. 아까서도 말씀드렸듯이 소포장이 소포장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 속에 있는 핵산이 RNA이면 이제 RNA이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HAG 바이러스의 구조 이렇게 써. 야, 여러분 이게 단백질 안에 막 안에 단백질 이렇게 해서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자신의 정보들이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야, 진짜 이 스파이크가 달라붙나 보죠? 세포 같은데. 야, 무섭다. 야, 진짜. 조그만 자기복제 폭탄 같네요, 그죠? 와. 그래서 인류 감염으로 보고된 대표적인 DNA 바이러스는 천연두 수두 B형 간염. 아, 이게 DNA 바이러스래요. 천연두 진짜 옛날에 되게 무서운 질병이었죠. RNA 바이러스가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래서 HIV가 대표적이다. 감염병을 막기 위한 인류의 전쟁은 RNA 바이러스와의 전면전이다. 그래서 세계 10대 전염병 중 8개가 RNA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80% 정도 되는데, 야 진짜 이게. 그래서 10대 전염병은 에이즈,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콜레라, A형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홍역, 뇌수막염, 사스 등이다. 그래서 이 가운데 콜레라와 뇌수막염을 제외한 8종이 모두 RNA 바이러스다. 대박이네. 적지 않은 전염병이 동물을 매개체로 하고 있는데, HIV는 여러분, 그쵸? 침팬지 사냥 과정에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기초 숙주가 뭐, 침팬지, 그쵸?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RNA는 1918년 창궐한 스페인 독감. 그쵸, 여러분, 이거. 스페인 독감. 네,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저기, 발생해서 스페인 독감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그 많은 나라가 그 보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이 중립국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만 양심적으로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 탓이 아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독감의 경우 가장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 여러분, 그러니까 독감, 우리 지금 감기에는 감기엔 치료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감기는 뭐, 사람을 막 죽일 정도로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치명적이 되면 이제 독감이 되고, 이제 더 치명적이 되면 이제 그거죠. 뭐, 스페인 독감처럼 되는 거죠. 보통 오리 등 물세류가 전염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 같은 거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H와 N이라는 단백질 각각 16가지, 9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옮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쵸? 그래서 16개와 9가지, 16 곱하기 9 하면, 그래서 144가지가 되겠죠, 그쵸? 이론적으로 가능한 조합들이. H와 N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인간한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144가지니까, 나올 수 있는 게 144가지예요. 그 중에서 인간한테 치명적인 게 또 몇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고, 진짜.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문에서 변이로 인해서 뻗어나온 자식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다른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난, 그렇죠? 그래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체가 메르스, 사스 모두 박쥐가 감염원이다로 추정하고 있는데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만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야, 메르스와 사스는 이 변종과는 사촌이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요,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명확하게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백신 같은 거 지금 개발이 아직 요원한 이유가 이 항체를 명확하게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하니까 딱 대응했는데 또 새로운 게 나와. 아, 그럼 뒤통수 맞는 거죠, 그죠? 진단법 역시 감염자에게서 실제 추출한 바이러스에 염기서열 유전자를 분석해서 교체법을 찾거나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빨리 지금, 그래서, 유전자 섬기, 유전자를 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가장 잘 맞는 항체와,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또, 백신까지 개발이 돼야 되겠죠. 예. 아, 여러분, 진짜, 제가 이번에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여러가지 많은 걸 배웁니다. 진짜 여러가지 막 찾아보고, 아, 진짜. 저는 몰랐어요. 저도 바이러스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저와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앞으로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신종 이제 RNA를 바탕을 둔 바이러스, 변이된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이제 잘 이렇게 알아두고 있으면 그래도 공포감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그러한 것도 이제 빨리 대책도 빨리 빨리 수립할 수 있겠죠. 예,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또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내일은 한번 또 백신이란 또 무엇인지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두려움을 줄여나가도록 합시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서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